왜 이번에 앞에서 몸빵을 하고 온갖 총알을 맞고 있냐면요. 제가 가장 우려되는 점이 수구들은 직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거대한 수구 세력들은 집결이 시작됐어요. 제가 저번에 이 얘기 한번 해드렸죠. 박근혜 정부 때는 조중동이 분열을 했고 JTBC가 나타나면서 조중동 자체가 대한민국의 적폐 언론들이 분열이 시작됐고, 검찰이 분열이 시작됐고, 검찰이 최동훈 검찰총장이 날아가면서 검찰과 청와대는 시작부터 대립이었고,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는 수구 카르텔의 분열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정권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반면에 민주 정권에서는 문재인으로 똘똘 뭉치면서 정권 교체의 희망이 커져 있었던 거예요. 그 수구 세력의 분열이 가장 컸던 게 뭐냐면요. 홍준표, 유승민의 단일화가 안 되는 걸 보면 알수 있는 거죠.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이세 명이 단일화를 했다 그러면 그 선거도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섬뜩한 순간이었거든요. 수구들의 분열에 의해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이 딱 각자 따로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41.1%로 얻으면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대한민국 100년의 카르텔이 균열이 났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문재인 정부 3년 때 얘네들이 문재인 정부를 밤낮으로 까대는 건 뭐냐면 조중동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조중동 카르텔이 형성이 다시 견고해지고 검찰 카르텔이 다시 견고해지고 다시 재벌 구도화, 대한민국의 세계의 거대 재벌, 언론, 그리고 검찰 권력이 세계가 부활을 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르다가는 문재인 정부에게 우리가 다 죽겠다라고 싶으니까 얘네들이 똘똘 뭉치는 현상이에요. 지금은 분열됐던 대한민국의 적폐들이 지금 모이는 상태고, 겨우 정권을 잡아갖고 똘똘 뭉쳤던 진보 진영의 균열이 시작됐다는 게 가장 지금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의당 지지자들이 박근혜에게 투표는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의당과 민주당의 분열, 민주당 안에서의 분열.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은 진보 진영의 위기예요. 저는 그 위기를 실감하니까. 그 위기를 실망하니까 굉장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문재인 정권 안에서 갈라치기를 당했어요. 그쵸? 똥파리라는 권순욱과 그 일당들에 의해서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하면서 그 일당들에 의해서 진보 진영이 한번 이미 갈라치기 당했어요. 또 이번에 비례대표 선거 때문에 진보 진영 안에서의 또 견고한 코어층 지지층이 갈라치기 당한다면 굉장한 이거는 위기예요. 저는 그게 가장 위기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40%의 지지층이 균열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가장 위기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저는 그게 위기라고 생각해요. 두 번의 갈라치기가 있었잖아. 이재명이 싫다고 남경필을 찍자는 소리가 나왔던 갈라치기. 더불어 시민당이 싫다고 지역구도 더불어 시민당 안 찍겠다고 하는 소리가 나와요, 지금. 여기저기서. 그래서 여러분들 더 가열차게 싸우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총선을 한일전으로 가야 되는 이 프레임이 깨졌다는 게 너무 속상한 거죠. 잘만 갔으면 이번에 저 모이는 적폐 카르텔에 또다시 균열을 더 벌려놓을 수 있었는데 저들은 뭉치고 있을 때4.15 총선에 심판을 하면서 저들의 균열을 아예 갈라져 버리게 할수 있었는데 오히려 진보가 지금 균열을 보이고 있으니 이게 제가 속상한 거죠. 그러나 언제나 위기가 아니었어요. 그쵸? 위기 때마다 우리는 또 다른 해법을 찾아냈고, 또 다른 길을 누군가가 또 만들 거예요. 그쵸? 또 다른 누군가가 또 우리 민주주의의 길을 탄탄하게 하는 기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마시고 힘내시라고. 좋았던 기억을 하시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죠? 저 때는 하나였는데 앞으로도 하나가 될 것이다. 지금은 4.15 총선을 앞두고 2주간 피 터지는 싸움을 하지만 4.15 총선이 끝나는 순간 모든 민주 진영은 합세가 돼서 대권을 생각을 해야 돼요. 정권 재창출이라는 거대한, 적어도 50년 동안은 다시는 저들에게 뺏기면 안 된다. 총선이 끝나는 순간 모든 걸 잊고 하나가 돼서 또다시 2년간 피 터지게 싸워야만 또다시 정권을 찾아올 수 있다. 우리가 2번 연속은 집권해봤지만 3번 연속은 집권해보지 못했어요. 3번 연속 집권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지금의 가장 문재인 대통령의 코어층이 40대예요. 40대, 50대들이 15년 이후 이후에는 65세 이상 70대가 돼버려요. 그때 가장 문재인 대통령의, 그리고 민주진영의 가장 코어층이 70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에게 다시는 정권 뺏기지 않아요. 20대, 30대는 태생적으로 자유한국당과 맞지가 않아요. 20대, 30대만 꾸준하게 우리가 민주정치가 올바르다는 걸 보여준다 그러면 50대, 60대, 70대까지는 전부 민주진영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15년은 반드시 3번 이상은 연속 집권을 해야 돼요. 알겠죠? 가열차게 싸워야 돼요. 위기를 넘어서고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주의 진영의 운명인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